통해서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를 오늘 저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전도에 대한 사명을 외면하면 그 인생은 내리막길을 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의 사명을 외면하면 그 인생은 내리막길로 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인생에 내리막길을 걷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르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자꾸 어려움의 문제가 꼬여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왜? 예,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 전도하라,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욧바로 내려갔더니, 성경은 인생의 내리막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리막길을 욧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도착을 한 거예요. 하, 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넘어졌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망치는 가운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시지,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야 생각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전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내 인생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5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탔습니다. 5절 시작.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 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멘. 자, 피하여 내려갔는데, 배를 탔는데 배 밑 제일 밑바닥으로 인생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인생이요, 계속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배 밑에 내려갔다가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의 전도, 또 남편, 자녀, 직장,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태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명의 태신자를 정했습니다. 이 정함은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세 명의 태신자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됩니다, 너무 바쁩니다, 저 사람은 내 돈을 많이 떼먹은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틈만 나면 나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들을 대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내 인생의 밑바닥이 계속 추락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렵고 힘들까?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난초된 배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명이 너무 중요한데 그 사명은 한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부를 걸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놀랍게 역사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물고기 배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섰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물고기 배 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육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2019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작정케 하는 태신자가 있다면 그 태신자는 바로 2009년에 우리가 허락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한 태신자는 하나님의 태신자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정했는지는 몰라요. 아, 우리 가까이 있는 슈퍼마켓 아저씨를 전도해야겠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정된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니느웨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가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내 인생에 우리 참 힘든 우리 가족들 전도하라고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작정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니느웨로 가서 저 악한 사람이 많고 희생이 요구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는 보물선을 움직이는 이 배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다시스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찬 곳입니다. 환락과 쾌락이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금은 보화가 많고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다시스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큰 계획과 선택을 가지시고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선택하셨거든요. 전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의 대신자다.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 광풍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으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옳은 길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탁 배를 타니까 배가 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 인생이 순풍처럼 풀리니까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거는 다시스로 가는 게 맞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이 진행될 때는 큰 풍랑입니다. 큰 풍랑입니다. 큰 풍랑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요? 주께서. 전도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태신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 명의 이름을 기억해 보실까요? 아이고, 나는 오래돼서 캄캄하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2019년에 전도하라고 주신 세 명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세 명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이고 저 영감, 우리 영감 그러면 나만 힘들어질 건데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신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전해야겠지 생각하고 전하는 결심이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를 통하여 순종하라고 주신 전도 대상자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에 전하는 일은 순종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진짜 안 변하게 생긴 분이 있잖아요. 자, 우리 집안도 있죠? 절대 절대 안 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전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다했는데 진짜 안 변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절대 나의 남편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남편들이 앉아있잖아요, 주변에.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형님은 안 바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삼촌은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 붙들리니까 온전히 변화돼서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웬만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금요 예배도 드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어디서 생기는가?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작정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순종하여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좋은 얼굴입니까? 네, 같이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네, 아이고, 내가 교회 갔더니 아주 그 개팍한 사람. 제가 전우특공대에 나가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니까 10명을 만나면요, 3명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몇 명요? 3명. 10명을 만나면 3명이 예수를 믿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텍 장로도 있었어요. 피텍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예수님을 피텍 장로님이라 되셨는데, 이분은 하도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피텍 장로란 말을 모르고 장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이고 그 한 사람이 자기 돈을 떼먹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민과 아픔 속에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요, 우리 마음에 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마음에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한 마음에는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다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십니까?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나는 피텍 장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네,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전도는 너무 어렵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네. 전도는 너무 어렵다. 아니요. 예수 믿으십니까?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러니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 믿으십니까가 안 됐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요 탁 쳐다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피택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찬양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전화를 걸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꾸 전화해야 합니다. 잘 지내시죠? 전화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맨날에도 소용없어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2019년에 내 인생을 통하여 주신 목표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드는 겁니다. 안녕하시죠? 안부를 묻고, 이분이 왜 갑자기 전화했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전화했을까? 그럼 또 다시 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부친계 전도할 때 초청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만남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만남을 시도하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 전화기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저희 집에 저한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잘못 눌렀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전화가 오시지? 딱 받으면 목사님 잘못 눌렀습니다 이래.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
스마트폰을 할 수 있습니다. 카톡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남을 시도하라, 전화를 시도해라, 문자를 시도해라, 식사를, 네,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식사를 시작해라. 네, 시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죠. 아이고, 요 기간만 잘 피하면 목사님이 전도하라 하지 않을 거니까 다행이다. 연간 행사인 줄 알고, 아, 요 시간에만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초청 당일날도, 아이고, 내가 전도 못했으니 하루 빠져야겠다, 내 체면이 있지, 이러고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전도는 연간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화를 드는 순간, 만남을 시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순적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옆 사람 믿자.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말씀드려볼까요? 회식자리에서 나도 교인인데 나도 술 다 먹어, 다 해, 당신도 해, 폼 잡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백에 백이 어떻게 넘어가요? 저 사람도 믿는 거예요. 저 사람도 술을 활짝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활짝 마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저 사람은 가짜다 이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요, 그 사람 진짜 대우받습니다. 세상은요, 전도자인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구별된 사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운전할 때 신호위반하고, 매일 약속하면 제일 늦고, 매일 식당에 가면 제일 늦게 나오기보다는 제일 빨리 나가고. 그러니 세상은 전도자인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신실한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왕따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말고요, 흉내내는 사람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요나가 뭘 하고 있습니까?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태풍이 불고 있는데 자기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폭풍을 몰아쳐서 나를 일깨우고 있는데 이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장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밑바닥에 내려가고 잠자고 있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막 깨워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 같다. 그러니 일어나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믿는 요나는 쿨쿨 잠만 자고 있는데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도전해야 됩니까?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있는 선장에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명을 탁 잃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이방인 선장이 찾아와서 요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일단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하겠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 공부 잘 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출세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할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깨어서 일어나서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내 인생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제발 일어나서 나를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하는 그 영혼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신앙의 타성이 젖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얼굴이 험상궂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4대 독자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빨리 와서. 소아시아에 머물려고 했던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부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이 피폐한 겁니다. 그 영혼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빨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 내가 좀 바빠요. 빨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방인 선장은 너무너무 급한 마음으로 요나를 깨워서 빨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구해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아니냐라고 주님이 오늘 요나를 통하여 이방인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내게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고 자녀들의 교육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하는 어떤 사업의 마음이 빼앗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무심령들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빨리 와서. 사도 바울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전부 음란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타락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성 안에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일으켜서 내 심령에 영적인 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심령들이 주님 알지 못하여 지옥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물질이 많으니까 좋아.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성공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면서 그 영혼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오늘 우리 남편이 내 인생에 아내를 향하여 제발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제발 내 인생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영이 내 인생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지옥불을 향한 그들을 손을 낚아채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길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외쳐도 소용없다고요? 시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도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렵다고 말한다고 정주영 회장이 말했어요.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렵대요. 전화를 들지 않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만남의 약속이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영혼의 외침을 통하여 내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가 니느웨로 가야 한다. 너가 니느웨로 가야 한다.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강한 외침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외면하지 마세요.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리 아들이 어른이라도 아입니다. 얘야, 7순이 넘은 아들에게 90 노모가 얘야 교통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고 젊음이 있고 힘이 없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않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전도 대상자 그들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교회가 세례받는 성도들이 줄을 쫙 서서 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형님도
우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태신자들은 여러분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